울진 소방서 119 구조대는 4일 오후 1시경 울진군 온정면 광풍리 인근 하천에서 전날 내린 폭우로 인해 하천 물이 불어나 고립되어 있던 일가족 3명을 안전하게 모두 구조하였습니다. 이들 일가족 3명은 3일 오후 주말 농장이 있는 강 건너편에서 볼일을 본 후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주말 농장을 출발해 하천으로 내려왔으나 전날 내린 비로 인해 하천 물이 불어나 임시로 설치해 놓은 구조물들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고립되었습니다. 고립된 가족들은 곧바로 112와 119로 고립신고를 하였습니다. 고립신고를 접수받은 울진경찰서, 평해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울진소방서 119 구조대, 온정소방파출소 구조대원 등 10여 명의 구조 인력과 구조 차량이 급파되어 고립된 지 2시간 만에 일가족 3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평해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고립된 가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를 실시하였으며 울진소방서와 온정소방파출소 구조대원들은 빅샷을 이용해 강 건너편으로 로프를 발사해 연장 로프를 설치한 뒤 요 구조자들에게 안전벨트와 헬멧을 착용 안전하게 구조하였습니다. 구조된 일가족 3명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경기도에 계신 세 분이 고립돼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저희가 출동해가지고 이제 수평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세 명 다 구조를 했어요. 아, 구조는 다 하신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어제 비 온 것 때문에 어제 네. 어제 밤에 그럼 넘어가신 건가요? 그분들이? 네, 어제 밤에 갔다 가더라고요. 아, 그 네. 건강에는 뭐 문제 없으시고? 네, 아주 좋고.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울진 경찰서 평해 파출소의 경찰관들과 울진 소방서 온정소방파출소 119 구조대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와 희생 덕분에 위험에 처한 일가족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